캔디 크러쉬 젤리 38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전 스테이지와 다르지 않죠? 아래쪽에 사탕 껍질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 줄무늬를 활용해서 사탕 껍질을 터트려 주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최대한 중앙 쪽에 있는 벽돌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은 맨 아랫줄이기 때문에 맨 아랫줄만 수월하게 제거하셨다면 이제 남은 부분은 물고기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.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할 만한 것 같아요. 40 스테이지가 넘어가면 이제 슬슬 어려워지겠지만 그때까지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공략 방법을 가지고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